여기는 행아웃이란 바입니다. 동네마다 이런 바가 있는데요. 라이브 음악도 하고 술집인 듯 밥집입니다. 오늘은 저녁 먹으면서 술 마시러 왔습니다. 맥주 큰 거 3병, 요리 4가지 정도 시키면 보통 3에서 4만원 정도 나옵니다. 여자분들이 술을 따라주고 자리에 앉지는 않습니다. 다낭하고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할 때 뭐가 좋은지, 다낭을 2년 정도 계속 한 달 살기를 하고 치앙마이도 지금 몇 년째 하는 4, 5년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살기 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한 달 살기 하기 좋은 데가 치앙마이도 다낭이 사실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한 달 살기 좀 불편하니까 다낭이 한 달 살기가 좀 좋잖아요. 치앙마이도 그렇고 괜찮습니다. 일단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양쪽 다 한 달 살기는 괜찮은데요, 이 다낭은 시즌이 있습니다. 딱 1월부터나 2월부터 한 4월, 5월까지 그 이후에는 뭐 우기도 들어가고 뭐 날씨도 덥고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. 일반적인 비용은 다낭이나 이 치앙마이, 태국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근데 다낭이 그러면 치앙마이에 비해서 싼 게 뭐예요? 일단 바닷가다 보니까 해산물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해산물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. 좀 신선하게 공급받을 수도 있고 그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 많고, 그러니까 한 달 살기면 렌트, 아파트 렌트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.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는 한 달도 해주지만 보통은 최소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콘도 렌트 자체가 단기 한 달 정도 잡기가 어렵습니다. 에어비앤비 쪽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겐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얻을 수도 있고, 술값, 아 남자들 기준 술값 쌉니다. 동남아 아마 최고입니다. 최고. 술값은 최고입니다. 한 캔에 500원, 600원, 뭐 병 먹어도 한 600원 뭐 이렇습니다. 일단 본인이 진짜 이제 키 크고 잘생겼다, 키 크고 잘생겼다 어디 가나 먹힙니다. 유럽가도 이제는 먹힙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아저씨 삘이다, 아 그러면 이제 뭐,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, 이 동남아라고 한국 사람들 와갖고 이 동남아 사람 너무 무시합니다. 진짜 젊은 친구도 무시합니다. 처음부터 반말 까고 일단 자기보다 아래로 보기 때문에, 아 그 이런 거 보면 솔직히 같은 한국 사람으로 좀 미안합니다. 현지인들한테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너무 아래로 봅니다. 아 그거 저 좀 안타깝습니다. 솔직히 이제는 뭐 연륜은 뭐 한 40대 이후 돈 있어도 아 이게 좀 어렵습니다. 솔직히 사람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나가 착각하는 게, 내가 나이가 한 50이야 아니면 40대 중반 이후 되는데, 한국에서 사실은 40대 중반 되면 20대 애들이 안 놀아주는데 이게 오면은 좀 놀아주니까 놀아는 주잖아 사실. 일단 베트남보다는 태국이 조금 더 개방적입니다. 나이를 덜 따진다. 이 베트남이 조금 더 나이 따진다. 보수적입니다. 상당히 보수적입니다. 이 외국 친구하고 사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생각하죠. 그러면 친구는 자유로운, 괜찮습니다. 친구.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밌게 지내려면 태국이 낫다. 그렇죠. 이 태국이 조금 더 개방적인 면에서 더 큽니다. 조금 더 덜 따집니다. 확실히. 나이는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. 나이 따지긴 따져요. 따지긴 네. 따지는데 생각보다 많이 결격. 베트남보다는 확실히 덜 따집니다. 이 태국이. 베트남 다낭에도 비어거는 비슷한 비어거 식당마다 이 회사에서 이제 파견된 비어거는 있는데 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. 일단 밤에는 태국입니다. 다낭 생활비 말했고 그러면은 이제 술집 말했고, 다낭에서 한 달 살기 할 때 조심해야 될 점, 일단 카지노 1번. 여자는 뭐 적당히 조심하면 돼요. 적당히. 여자 깊이 빠져들어가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귀는 건 괜찮은데 우영업소 들어가면은 잡살. 여자도 좀 부담 없습니다. 이 그게 이제 뭐 공사 안 당하면 뭐 상관없습니다. 확실히 이제 지불하고 업소에 가서 지불하고 하면